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개천가에 왔는데요. 곰보배추의 상태가 궁금해서 왔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아, 기대돼. 와, 이거 보이세요? 죄송해요. 곰보배추 맛보고 싶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저는 발로 밟고 다니네요. 저 발로 밟고 다니고 있어요. 와, 이 곰보배추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. 이렇게 이제 순이 올라오네요. 야, 여기 다 곰보배추예요. 저쪽으로도 다 사방팔방 다 봐도 곰보배추예요. 와, 이렇게 커졌어요. 이제 아직도 향은 진해요. 와, 여기 민들레도 있어요. 아, 제가 곰보배추 군락지 발견했다고 엄청 좋아했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. 아,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. 그리고 지금 곰보배추가 많이 커가지고 위에 이렇게 막 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니 뭐 이거 뜯으려면 금방 뜯겠죠? 아, 이게 다 곰보배추라니. 아. 제가 지난번 여기 개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부부가 열심히 뭘 캐시길래 들어와서 여쭤봤죠. 그랬더니 곰보배추를 뿌리까지 채취하시더라고요. 이걸로 뭐 약을 내려서 드신다네요. 저는 안 해봤지만 이거 건강원에 갖다 주면 약 즙으로 내려주나 봐요. 그래서 드신대요. 몸에 좋다고. 와, 진짜 많다. 다 곰보배추요. 뭐 개천이 여기가 저 진짜 더 이상 곰보배추 보기 싫어요. 아,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, 물 많은 데 있다 그러더니 진짜 우리. 이거 보세요. 되게 컸어요. 이렇게. 이거 보세요. 아, 진짜 크다. 저기서 오면서 이게 제발 곰보배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곰보배추. 세상에, 배추만 해줬어요. 아, 막 화날라 그래. 너무 많아서. 너무 화날려 그래. 어떡해요. 와, 이렇게 많이 크다니. 그렇게 곰보배추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곰보배추가 아니었으면 할까요? 와, 이거 보세요. 어떻게? 아, 이걸 좀 뜯어봐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향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뜯어볼게요, 조금만. 향이 줄었을까요? 아, 이렇게 뜯기 쉬운 걸. 아, 이렇게 뜯기 쉬운 걸 괜히 어릴 때 뜯었어요. 우와, 이거 보세요.
와, 이렇게 줄기가 이제 자라고 있어서 뜯기가 더욱 편하네요. 정말 몇 포기 안 뜯었는데 벌써 이만큼이에요. 한 바구니. 저 이거로 뭐랄까요? 그냥 장아찌 담글게요.